자, 해볼게요. 더 하우스. 자, 소개 좀 한번 볼까? 최강의 공포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더 하우스 게임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실제로 저도 플레이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포 게임하기 가능하도록 게임만 엮어드리면서 소개하기도 좀 너무 무섭습니다. 그냥 대강 플레이만 할수 있도록 할게요. 과연 이걸 할수 있는 강심장을 가진 플레이어는 누가 될 것인가? 뭐 요즘 많이들 했죠,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이거 어떻게 하라고? 1 47이요? 뭐야? 아니 근데 왜1947 맞아? 1947 누구야? 목고님? 아니 근데 왜 1947인데? 이게 여기가 시작이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여기가 시작이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1947이 뜬금없이 왜? 왜? 뭐 때문에? Why? 아니 그니까 왜 1947이냐는 거지. 왜 시작부터 1947을 누가 알고 하냐는 거지. 네, 01님 주무세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괴담이 아니어서. 오! 뭐야? 그러니까 이거 처음이 아닌가 봐. 깜짝이야. 알콤아, 깜짝이야. 소리 좀 줄일게요. 소리 너무 크죠? 괜찮아요? 소리 아까 괜찮았어요? 너무 크지 않나? 소리 작거나 크면 말씀해 주세요. 뭐야? 어이. 그러네, 5일째네, 이거. 에이, 진짜. 우리, 저기네. 스포당한 거네, 스포당한 거. 그죠? 스포당한 거야. 5일째인데, 이거? 이렇게 하고 시작해 볼게요. 아, 그런가? 1편이랑 헷갈리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1편에 했었나? 자, 한번 해볼게요. 더 하우스. 그럼 더 하우스 2편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게. 더 하우스 2편이라고 합니다. 엄마와 아빠와 딸인가요? 안 들어오고. 뭐라는 거야? 영어는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이유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나는 한국인이고 영어를 아직 잘 모르는데 외국에 흉가에 버려진 느낌이랄까요?
Somebody help me. Somebody. 어메. 썸바디? 애니바디?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제니얼이 1965년이야? 뭐야? 글씨가 되게 님이 진짜 놀라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 여기 또 뭐 있다. Daughter's year of birth. 딸이 태어난 해. 딸이 태어난 해. 어, 그게 아니야. 낫인데 여기 피가 촥 있어요. 나 방 불 좀 끄고요. 나 방 불 좀 꺼야겠어. 잠시만요. 역시 공포게임은 방에 불을 끄고 해야. 제 말 아닙니까?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편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 순댓국 먹고 싶다. 순댓국. This room! 잠깐만요. 다시 화면을 다시. 자, 지금 갔다 오실 분은 지금 갔다 오세요. 화장실. 화장실 갔다 왔습니까? 그럼 시작할까요? 들으면서 가요? 들으면서 가다가 깜짝 놀라면은 변비가 해소되겠는데 여러분? 오! 자, 변비 있으신 분들 이거 게임 보시면서 화장실 가세요. 어? 그러면 가만히 이제 힘을 아무리 줘도 안 나올 때 있죠? 이 게임을 보고 있다 보면 갑자기 갑툭 튀할 때 그때 어머야! 하면서 갑자기 어? 변기에서 퐁! 하는 맑고 고운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그 여러분들 변비 안녕! 홀리 바이블! 이것은... 아... 성경책이 여기 있다니... 어, 홀리 바이블! 어떻게... 쌌는데 물이 안 내려가요. 어떡하지? 어, 오늘 양이 좀 많은데 막혔나봐.
내게강 같은 평화. 내게강 같은 평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홀리 바이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홀리 바이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것도 알아? 다 여러분들 많은 걸 알고 있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나갈지라. 홀리 바이블. 아이씨, 뭐야. 물 나온다, 물 나온다. 아, 손 씻어야지. 에이, 사람이 있습니다. 홀리 바이블. 아, 손 계속 씻어야 돼? 아니, 이거 손 씻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사람 몇 명 있지, 우리? 와, 그래도 이 시간에, 아니, 나 게임하고 있는데도 100명이 넘게 있대. 고맙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딱히 클릭할 거 없을 때는 홀리 바이블. 일단 눌리는 거 위주로만 눌러야겠다. 어? 그렇지. 여기 뭐, 누구 있었어, 여기. 그죠? 여기 누구 있었어. 누구 있었어, 이제. 그래. 그래, 지금 화장실에서 빨리 안 나온다고. 빨리 안 나온다고. 보채는 거야. 오, 피! 추천 감사합니다, 토야님. 고맙습니다. 어? 뭐 있어? 뭐야? I am truly sorry for what I have done to Orchid? Orchid? Please for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사랑은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어, 예비 영업선생님. 아, 진짜 예비 영업선생님 있었으면 빨리 해석해 주셨어야지. 영업선생님, 우리 방송에 영업선생님도 있는데 왜 빨리 해석 좀 해주세요, 빨리. 우리 달고미님은 일본어 전공이래잖아. 우리 달고미님은 원래 어? 왓다시와 달고미 데스. 고노 방금이와 고란노 스폰서노 도쿄데 데크리시마스. 그거 아니에요. 어, 예비용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에게 한 짓이 너무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역시 여러분,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방송. 다양한 일본어 전문가, 그리고 영어 전문가,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방송. 전문가들의 자문과 즉석 실시간 번역으로 이루어지는 고품격 공포 라디오. 고맙습니다. 아, 달고미님께서 Forgive me. 아, 레디 Want to save me.
그러니까 아까 She's Got에 이어지는 노래죠. She's Got. 홀리 바이블. 스카이님 주무세요. 졸리면. 영원히 사랑해님도 나이가 좀 있으시군요. 초콩말랭이님 어서오세요. 영원히 사랑해님이 파로마 노래라. 파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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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만 아는 그 광고 있어요. 오! 뭐야, 파로마 몇 번 했지? 오, 용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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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다음 편. 내일 우리 딸, Third Bedroom. 아, 나 쉴라 그랬는데 바로 게임이 시작됐어. 여긴 아이 방인가 봐요. 아이 방인가 봐. 놓친 밤 주의 천사마다 감사. 뭐야, 아기 잘도 잔다. 잘 도전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주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홀리바이블! 홀리바이블 여기도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홀리바이블! 홀리바이블! 어크에다 니콜 매티. 메리야? 메리라 그래야 돼 이거? 아, 매티지. 매티 매티죠 이거. 메리는 알이, 알, 알이겠지. 예비 영어쌤님 입양 증명서래요 이게. 어, 입양 증명서. 니콜 매티. 아, 저 아이를 입양했구나. 입양한 거. 어, 내가 웃음니? 어, 내가 웃어. 뭐야? 웃었구나. 웃을만 하지. 아이씨. 오르골 끄고 싶은데 못 꺼요. 매티야. 매티야. 아, 웃지 마! 어, 뭐 있다, 여기. 어, 뭐 있었는데, 방금? 어, 옳다. She comes every night. 그녀가 매일 밤 찾아옵니다. She loves playing hide and seek. 그는 노는 걸 사랑한다는 건가? 이 시크는 아픈 거 아니야? 숨바꼭질 하면서 노는 거. 그리고 그녀는 숨바꼭질을 좋아한다니까.
엔식? 엔식은 뭐야 그럼? 아, 하이드 엔식이 숨바꼭질이야? 아, 고맙습니다. 어우, 영어 지식 하이드 엔식이 숨바꼭질이랍니다. 나 진짜 영어 못한다. 오늘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난 부끄럽지 않아. 하이드 엔식을 몰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니까. She's really good in hiding. 걔는 진짜 잘 숨어. I never find her. 난 걔를 절대로 찾을 수 없어. 이건 나 이 정도는 내가 알거든. 나 이 정도는 알아. 그래. 걔 진짜 잘 숨어서 내가 찾을 수가 없어. 이거잖아요. 어이야, 찾았다. 찾았네. 여기 있었네. 어? 여기 뭐 있어있다. Play with me.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요. 아, 우리 영어쌤님 오늘 캐릭터. 오! 이거 그거 같다. 그녀의 일기. 얜 누굴까? 얘가 아까 그 아인가? 오예. 오. 아. 오미. 오. 나 방금 그 얼굴 그거 내가 예전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일 거기서 썼던 화면인데 저거? 어, 스트레스 실린 별풍선. 이 슈발개! 이 슈발개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다음 편. 그럼 이제 이건가? 목고님은 심장마비 심장마비 올 뻔했대. 워킹룸. 자, 이번에 워킹룸입니다. 워킹룸. 자, 워킹룸으로 왔습니다. 아, 이거 왠지 요 부분은 왠지 잘라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 것 같은데, 그지 않나요? 요 부분은 원래 화면 밖을 나간 부분 같은데. 예. 뭐 누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어. 누를 수 있는 게 없어. 옆에도 있나? 아닌데? 위에도 있나? 아, 오히려 위를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차라리. 그죠? 아, 그렇지. 차라리 위를 봐야 되는구나. 뭐야? 줄이야? 뭐지? 잡아서 끌어야 되나? 불 켜고 싶지. 어, 여긴가?
전제인데? 포이즌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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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처음부터 내겐 없던 거야. 오, 버스 어쩌고 노티스. 출생증명서인가 이거? 이건 출생증명서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맞죠? 영어 쌤님. 역시 이 사람은 몰라도 눈치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눈치로 먹고 사는 거야. 네, 저 단어를 몰라도. 아, 그래서 1947이구나. 아까 비밀번호가. 그렇구나. 뭐 어쨌든 이미 우리는 스포를 당했고. 아야야 니치팔로마 석방매야 니치팔로마. 이걸 너 이거 먹고 죽었니? 스트레칠린 별풍선 18개 선물하기 슈발게. 아 이런 슈발. 고맙습니다. 무선 얘기는 목요일 날 들으러 오세요. 어? 왜 뭐 반짝인다. 세플로. 세이프 룸이 뭐야? 안전한 방이야? 휴식 뭐 휴게실인가? 휴게실? 유저님 고혈압 있어요? 어? 없었다. 체리님 어서오세요. 리아요. 점점 막 글씨를 흘려 쓴다. 읽기 싫게. 안 그래도 싫은데. 뭐 해야 돼? 어? 이게 그 입양된 아이인가봐요. 출생한 그 아이 1947. 시장님 뭐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머 깜짝이야. 아이 뭐 하세요는 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렇게까지 가이드를 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끝? 이제 마지막 편인 거야?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편. 아까 그 우리가 스포당했던 하필이면 왜 스포당한 게 네, 마지막 편이었냐? 아까 우리가 했던 게 그죠? 아, 왜 하필이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게 마지막 편이야? 이거 이게 이제 1947이라는 거 아니야? 엄마,
엄마 날 왜 죽였어? 엄마 날 왜 죽였어? 내 다리 내놔. 아이야. 퍼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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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부모님. 이제 여기서 그러면 시크릿이 있다고요? 여기 이제 시크릿이 있다고요? 발소리 들렸어요, 저도. 아, 이거 아까 본 거다. 이것까지는 아까 봤어. 이것까지는 아까 봤어. 그죠? 아, 여기 보이거든. 아, 여기 보였는데. 아, 진짜. 알고도 놀라네.